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허영지씨, 이유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영지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요정 영지입니다. 네, 우리 유진 배우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만에 박소연 러브게임에 찾아온 배우 이유진입니다. 유호! 아니 진짜 벌써 7년이 네, 그거 그때 7년 전에 찍은 그 여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영지 씨도 어리고 이제 너무 다 젊다 젊어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니, 이 사진을 넣어주셔가지고 예. 아 진짜 어리죠? 전 이렇게 예. 옛날인지 몰랐어요. 아니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과거 이렇게... 사진 보면서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 이때 왜 이랬죠 저희? 아니 7년 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새롭긴 하더라고요. 아니 유진 죄송한데 언니는 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아유 지금 너무 난 놀랬어 지금. 뱀파이어설 뱀파이어설. 아, 무섭습니다. 예. 어 천유진님이. 천유진이니까 이유진님이랑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더 정감가는 배우예요. 새로 이사한 집은 이제 다 적응이 되셨나요? 어 이분은 팬이다. 이렇게 이사간 집을 물어본 이분께 선물 갑니다. 이사간 집 적응이 네, 됐나요? 네 이제 적응이 다 됐고 인테리어도 예. 다 끝나가지고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이제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막 셀프 인테리어 솜씨에 많은 분들이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7년 전에 러브게임 나왔을 때 나 혼자 산다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를 제가 그 얘기했던 걸 까먹고 있었는데 네. 저도 오늘 다시 대본 보면서 알았거든요. 확실히 이제 선배님 덕분에 제가 아니, 또 꿈을 아니 뭐 제 덕분은 아니고 이유진 씨가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요. 그 러브게임이 또 기운이 좋아서 네. 나 혼자 산다 처음에 원래 원했던 건데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또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일단 저는 약간 좀 낙천적인 편이라서 예. 그 반지하 집에 이제 들어갈 때 잘하면 나 이제 혼자 살게 됐으니까 나 혼자 산다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벌써 큰 네.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조금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네네네.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네. 좀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인테리어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자기 색깔이 잘 드러나고. 그럼 혹시 셀프 인테리어 하실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맞아요. 말아라. 좀 알려주세요. 이건 해라. 네. 네. 일단 인테리어는 보이는 곳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사실 이사 갈 때 빼고는 안 보는 지점들까지 막 신경을 쓰고 그러면 이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예. 보이는 곳만 하세요. 제 생각은 셀프 인테리어는 좀 고생이다라는 생각이 큰데 어때요?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괜히 더 드니까 사람 썰어 이러잖아요. 어때요? 네. 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체질이었어가지고 네. 네. 돈도 조금 막 제가 한 240 정도 들었거든요. 전체 다 하는데 전체 다요? 네. 근데 말도 안 돼, 이제 말도 안 돼. 그 제가 셀프로 하니까 네. 인건비가 안 들고 근데 아마 이게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번 도전해보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분에 한해서 그렇죠. 예.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니까 네네. 저처럼 산만하신 분은 안 돼요. 이거 허영지 네. 씨는 언니하고 같이 예. 네. 집을 싸워요. 네. 이게 그 집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니, 손을 안 댔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들어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네. 처음에 입주했을 때 마음과 예. 네, 색상 그대로 네. 그냥 다 보존이 돼 있고요. 예예예. 예, 네.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솜씨가 좀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검색하시면 또 이유진 씨의 그런 아이디어가 보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문자 주제는 내 연인의 가족이에요. 오늘 두 분이 다 공통점이 허영지 씨는 언니가 아나운서 겸 방송인입니다. 네네. 허성현 씨라고. 그래서 자매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 이유진 씨는 아버지가 앞서서도 제가 이제 예고를 맞아요. 해드렸지만 예 그리고 어머니도 연극 배우 출신이고 그죠? 작은 아버지도 배우고 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라디오 나오면 혹시 들으시나요?
아, 저 뭐 나오는 것도 모르실걸요? 아들은 얘기를 안 해. 그래 아들들. 그러니까 딸들은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엄마 오늘 이거 나 오늘 한다고. 뭐 했어? 뭐 해? 아들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모르셔서 안 들으시는 걸걸요? 그렇죠. 근데 모르죠. 아마 아셔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아니 몰라요. 아니 저도 또. 딱히 아빠 뭐 나온다고 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딱 K 아, 부자이기 때문에. 어,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어차피 알았어도 아버지 안 보셨을 것이다. 네. 예, 그 아버지한테 안 보실 거지만 그래도 영상 메시지 짧게 맞아요. 하나 남겨주세요. 아, 아버지 요즘에 뭐 바쁘신 것 같은데 너무 보기 좋고. 보기 좋고. 파이팅합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팬이지. 팬보다도 못해요. 팬분. 팬들은 다 알고 있지 스케줄을.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서 문자 주제는 내 연인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에피소드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전 여친이 쌍둥이였어요. 혹은 누나가 다섯 명인 남자랑 사귀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친구 친오빠랑 결혼했어요. 아~ 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처럼. 아니면 전 남친 어머니랑 너무 친해서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 뭐 이런 남친이랑은 끝났지만 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연인의 가족 하면 떠오르는 뭐 누나나 오빠나 그 남동생이 저를 너무 반대하고 싫어했어요. 라던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전 연인의 가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유진 씨는 전 연인의 가족. 전 연인의 가족이요? 네.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있습니까? 아,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 누가요? 누나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예뻐해 주셨는데 정작 그 연인하고는 잘 안 된 거예요. 아 이제 과거가 됐죠. 아 어떻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해 주는 건 사실상. 그쵸 그쵸. 필요가 없어. 그 집 사위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 그래도 네. 아 그래도 또 어머니가 그래도 또 예뻐해 주셨다니까. 사실 뭐 네. 행복했으니까. 예. 네. 네.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챙겨줬는데 또 이별을 해가지고. 그렇죠. 좋은 추억을 좋은 추억인 거죠. 그렇죠. 네. 가슴이 아프네요. 네. 예.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아니 추천곡을 부탁했더니 어머. 하현상의 파도를 가져왔는데 마침 하현상 씨가 내일 이 자리에 있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을 계획이에요. 네, 아 저도 씨가. 그거 제가 이거 추천곡을 네. 드렸었는데 그 찾아보니까 내일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머. 내일 내일. 제가 엄청 팬인데. 우와. 꼭 좀. 어제 오셨어? 아 내일 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상 메시지 남기세요. 아. 하현상 씨 팬입니다. 응원합니다. 아.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아 네, 예. 제가 그 최근까지 연극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연극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노래를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찐팬 네, 그건 또 의미가 되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해주시고 네 응원합니다. 아니 아까 아버지한테 남길 때는 그렇게 세상 똑똑하게 남기더니 아니 아까는 1초 컷이었어요. 거의 1.5초 컷이었는데 네, 지금은 막 웃으면서 네. 예, 너무 다정하게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예, 아니 그 또 다정한 면이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먼저 오늘 하현상의 파도를 우리 이유진 배우의 추천곡으로 듣고 내일 이 시간에는 하현상 씨 함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라이브가 있어요. 유진 씨 아~ 내일 방송 꼭 제가 보는 네, 라디오로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네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도 보내고 문자 보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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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희가 얘 한번 볼게요, 내일. 네. 예. 그대로 멈춰. 떠나지 않게. 하현상 파도. 배우 이유진님의 추천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하현상 씨 라이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 연인의 가족 에피소드 이어드립니다. 가족하면 네. 떠오르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요. 이영민님. 전 여친의 오빠가 노래방 주인이었습니다. 여친의 오빠가 노래방 주인인데 네, 네, 매일 공짜로 갈 수 있어서 나중엔 지역 노래자랑에 나가 인기상을 독차지했습니다. 와, 아니 이분이 효과를 톡톡히 보이셨어요. 아, 이분은 정말 야, 그러니까 네 노래... 나중에 찾아가야죠. 이게 스승의 날 이럴 때 찾아가야죠. 그렇죠. 야 노래방 스승의 날 이럴 때 찾아가야죠. 오, 아니 네. 노래방이니까 항상 방을 빼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빠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강창우님. 전 여친 강아지가 주인보다 절 더 좋아했어요. 망치야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 헤어졌는데 애완견이 강아지가 반려견이 더 보고 싶고. 그게 생각나고 걔는... 그래서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말 너무 왜냐면 그리운데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안 돼 하고 만났는데 아, 강아지 핑계로 봤는데 네. 어 봤는데 맞아요. 너무 좋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네. 싸운 걸 또 화해할 수도 있고. 어, 내가 미안해. 그렇죠. 예. 8846님. 친구의 오빠와 사귄 적 있는데요. 데이트하는데 친구가 엄청 따라다녔어요. 어. 눈치가 없었죠. 그 아. 친구의 아. 오빠랑 데이트하는데 그 친구는 싫었나? 왜 자꾸 따라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친구가 정말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오빠랑 사귄다는 걸 생각을 못했나? 아 비밀이었나? 아닌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다 알았겠죠. 네네. 예. 2745님. 전남친 아버님이 금리를 두 개나 해주셨어요. 어머 어머. 외동아들이라서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 이유진 씨 아까 그 어머님이 예뻐한 거는 명함도 못 내. 왜냐면 아, 네. 이분은 봐요 금리 두 개를 해주셨대잖아. 그럼 평생 내가 지니고 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리고 그 금값은 계속 아,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네, 언제나 언제나 금값 언제나 적금이 이렇게. 아, 맞아. 네. 근데 진짜 생각 많이 나겠다. 그 아,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금리를 해주셨으면 아니 우, 뭐 치아 보이면서 웃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양치할 때마다. 양치할 때마다. 양치할 때마다. 네. 네. 약간 내 몸에 타투 같은 느낌이지. 나중에도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마 한 20년 쓸 걸요. 20년 뭡니까? 평생 쓰다 같이 이렇게. 그렇지. 네. 예. 4161님. 20대 초반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쌍둥이였거든요. 남자친구 동생 보고 자기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쌍둥이들은 와. 이런 해프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진짜 닮으셨나 보다 정말. 네.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까지도 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이게 그리고 쌍둥이인지 알고 있었으면 실수가 좀 적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예, 이렇게 실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쌍둥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그쵸, 그쵸. 예. 5860님 자주 가는 반찬가게 사장님 소개로 아들분이랑 만났었는데요. 헤어지고 단골 반찬가게를 잃었어요. 너무 아쉬운 반찬가게입니다. 아 그럼 이거 뭐 배달 안 되나요? 배달로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되겠죠. 배달 네. 시키면. 근데 이제 그 아들이랑 헤어졌는데 굳이 내가 또 거기를 가서 반찬을 사는 게. 근데 내 입맛에 그 딱 맞으면 어쩔 수 없죠. 아, 참 아쉽네요. 김하연님. 옛날 남친 부모님께서 남해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셔서 쥐포 마른 오징어는 뭐 사귀는 동안 턱이 아플 정도로 원없이 먹었었어요. 얼마나 좋은 걸로 준비해 주셨겠어요. 제일 좋은 거로 보내주셨을 텐데. 쥐포 마른 오징어는 또 이렇게 또 맥주 한잔 하시면서 드셨겠네. 이렇게 먹는 거랑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맞아. 이게 먹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걸로는 막 정이 안 떨어져요. 계속. 그쵸? 그러니까 맛집. 여자친구랑은 헤어졌어도 그 맛집은 포기 못해. 그래서 야 거기 주소 어디였지? 전화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네. 전남친 야 그때 거기 어디였지? 전남친 네. 토스트 아세요? 그 전남친 토스트 네. 그 레시피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전화하는 네. 거지. 그때 레시피 좀 알려줘. 그거 되게 유명한 그래요? 유명해요? 네. 그럼 그래서 다시 만났나요? 다시 만나는 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 네. 그 레시피가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시피 아. 공유하다가 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레시피까지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의 맛이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마시면 장사를 해야 돼요. 네. 연인이랑 잘될 생각 하지 마시고 장사해야 돼. 아, 더 큰 거를. 그렇죠. 큰 그림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정국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인천에서 순대국집을 하시거든요. 어. 근데 거기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헤어진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요. 어머. 야, 이게 맛을 못 잃어. 예. 새여친을 데리고 갔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너무 어머. 예뻐해 주셔서 수육 서비스도 주시고 하셨어요. 야. 와. 이거는 새 여친을 데리고 가는 거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한 5년 7년 지나고 근데 죄송한데 이 정도면 저 지금 전남친 토스트처럼 네. 어딘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아니,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저희.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장모님이라고 하면서 부르셨던 분한테 네, 어쨌든 헤어졌는데 새 여친까지 그러니까. 데리고 갈 정도였으면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도 참 어머니가 너무 좋다. 수육도 따로 내주시고 맞아.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 순대국집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대체 어떤 순대국집이길래 찐맛집이죠. 그러니까요.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주소 한번 이정국님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가 먹어보고 네네네. 가서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는 허영지 이유진이 함께하는 러브 에피소드 드라마 이어집니다. 저는 30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죠. 제가 일하는 곳은 여러 회사들과 주거 밀집 지역이라 제 또래나 그보다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 주 고객인데요. 그날은 한 남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 전세 좀 구하려고요. 아, 전세 구하시는구나. 일단 앉으세요. 차 한잔 드릴까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숙기 없어 보이는 그 손님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고객님, 다른 집은 좀 많이 보셨을까요? 아니요, 저 몇 군데 보긴 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네. 그럼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있을까요? 저는 손님의 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서 몇 군데 집을 소개해드렸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요. 고향이 전주시구나. 그럼 서울에 취직하신 거예요? 네, 갑자기 결정이 나서요. 한 달 내로 올라와야 되는데 좀 빠듯하네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마음에 쏙 드시는 집 꼭 찾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까다로운 그 손님은 아무 집도 계약하지 않고 그대로 전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손님께 연락을 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러브 부동산입니다. 고객님, 집 구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고객님한테 딱 맞는 집을 하나 더 찾았거든요. 그리고 회사랑 한정거장 거리고요. 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두 번째 미팅을 했고 손님은 제가 보여드린 집 중에 하나를 계약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물었죠. 곧바로 그의 부모님과 세 번째 미팅. 드디어 기다리던 계약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참고로 강서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이슈가 있었던 곳이다 보니 전세 구하신 손님이 보증보험에 잘 가입하셨는지를 꼭 체크해야 했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러브 부동산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잘 가입하셨나요? 임대인께서 주택 임대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보증료 반환을 요청드릴 수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그게 뭐죠? 보증보험 가입했습니다. 그 약관이 개정이 돼서요. 허그나 HF로 별도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증료에 해당하는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요. 관련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임대인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근데 고객님, 얼굴 뵙기가 어렵네요. 같은 동네인데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7시 정도는 되는데. 저는 7시쯤 퇴근하는데 칼퇴를 하시나 봐요.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아침에 축구하고 그러면 아파서 일요일에는 누워있어요. 늙어서 힘들어요. 히히, 늙다뇨. 저 고객님 나이를 아는데. 늙었죠. 88년생이면 아저씨죠. 네? 고객님 94년생 아니셨어요? 88입니다. 36. 이 얼굴이 구사라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와우,
그래도 저보다 한 살이나 어리신데요? 며칠 뒤 관련 서류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마지막에 그가 덕분에 예상치 못한 공돈이 생겼다며 밥 한번 사겠다고 했죠. 말씀이라도 고맙게 여기며 조심스러워서 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사무실 앞에서 우연히 그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101동 403호요. 못 알아보셨구나. 시장님 서운한데요? 고객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또 몇 달 만에 뵙기도 했고요. 그리고 밥 한 번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사주세요? 전 언제든 준비돼 있어요. 실장님 시간 괜찮으신 날 아무 때나 좋습니다. 진짜요? 그럼 밤 미팅 없는 날 연락 드릴게요. 그때 시간 안 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한 우리는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3-4년? 원래는 출판사에서 일했거든요. 책 만드는 편집자였어요. 아, 어쩐지 뭔가 지적인 느낌 있어요. 네? 두 달 정도 썸을 타던 중 가을이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춘천 남이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 벌써 점심때네. 출출하죠? 닭갈비 먹을까요? 제가 김밥을 싸왔는데. 김밥이요? 영지 씨가 직접? 네, 유진 씨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근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셔보세요. 맛있는데요? 완전? 부동산 말고 김밥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벌써 한 줄을 다 드셨어요? 아, 한 줄 더 주세요. 아, 대박. 너무 맛있어요. 김밥?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만 주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아, 정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러게요. 근데 영주 씨 진짜 송혜교 같아. 진짜 송혜교 같았어요. 아니다. 송혜교보다 더 예뻐요. 네? 유진 씨도 원빈보다 잘생겼... 아니, 저 김밥이나 더 드세요. 맛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알 속에서 제가 그와 쌈 타는 걸 부동산 식구들도 다 알았죠. 그날은 회식이 있어서 과음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에게 연락해서 저 좀 데리고 가라고 하더니 다들 그냥 가버렸습니다. 영주 씨. 유진 씨. 많이 마셨어요? 취하니까 되게 귀엽네. 진짜요? 막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요. 영주 씨, 나 할 말 있는데. 뭔데요? 혹시 내가 예상하는 그건가? 빨리 말해요 그럼. 빨리 말해달라고. 네. 알고 있겠지만 좋아요. 고백이 조금 늦었네요.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네. 좋아요. 당연하죠. 그날 밤
중개사와 손님으로 만난 우리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어느새 사귄 지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전주로 내려가 상견례를 한답니다. 두근두근 내년 여름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네요. 아, 신혼집은 좋은 물건이 나와서 벌써 계약했답니다. 사랑이란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세븐틴 아주 나이스 20살 주예인이 함께한 겉자집 앞이야.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마지막 곡은 10cm 네가 참 좋아 이어드렸고요. 오늘 김옥순님의 옥숙이에요. 이름 보면 옥숙. 네. 김옥숙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찐 러브스토리입니다. 진짜. 축하. 사진도 다 인증샷 보내주셨고 두 분이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말 집 구하다가 또 이렇게 또 결혼을.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집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구하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디야 그 부동산. 예, 아니, 부동산을 찾아서 제가 지금 집을 구해야 될 상황이네요. 아, 너무 야, 또 문자도 많이 주셨어요. 삼사구사님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김밥 향이 느껴질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김밥 향이 느껴진 거야. 그 김밥 얼마면 돼? 돈으로 아, 사겠어. 근데 저희가 그거를 포인트를 그, 잘 못 찍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저희가 잘 몰라서. 모르는 세대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 얼마면 돼? 이거를 아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고. 근데 확실히 원미 선배님이 언니처럼 방금 했다고요? 얼마면 돼? 이렇게. 얼마면 돼? 아 정말 미안합니다. 누구를 따라하신 건지 혹시 설명 최민수 씨하고 합해졌나?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최민식 선배님 아니에요? 최민식 선배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92년생 이 4년생 이분들은 패러디한 건 볼 수 있어요. 저희는 패러디 버전밖에 못 봐요. 패러디 버전은 이거밖에 몰라서. 그쵸, 웃기지 마. 이거는 볼 수 있지만 그 드라마는 사실 저밖에 모른다는. 예. 근데 너무 두 분이 잘 살려주셔가지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9333님이 집도 구하고 애인도 구하고 예 7548님 오늘 러브스토리 듣다 보니까 유진 배우님의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전혀 문맥이 맞지가 않은데. 아니 오늘 러브스토리 듣는 거랑, 듣는 거랑 유진님 이상형이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냥 지금.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혹시 이상형 있나요? 바뀐 이상형 있나요? 저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저 약간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 원래 이상형이 항상 공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공주님요? 피곤해. 네. 피곤해. 근데 그런 공주님 말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행복을 챙기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네네. 아. 네. 근데 이제 원래 외적인 이상형은 많이 없었는데 그냥 무쌍이. 아 무쌍. 머리를 극적극적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무쌍이면서 약간 공주. 네네. 공주님 무쌍이 공주님. 허영지 씨하고 정 반대되는 분이야. 정말 반대네요. 정말 쌍꺼풀이 크고요. 공주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기는. 예. 아 너무 예쁘시죠. 허영지 씨 탈락. 저 탈락. 아 탈락. 오늘 송혜교 씨 예쁘다는 그 대사라는데 그렇게 절더라고. 근데 그냥 송혜교 선배님도 무쌍이 아니신데. 아니까 이분 진짜. 네. 그렇네. 아, 예. 여러분 무쌍의 공주 같은 스타일이 이상형이라고 하니까 네. 이상형 만나시길 제가 응원할게요.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사 나면은 네. 무쌍의 공주라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런 약간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윤희님이 청춘시대2에서는 한승연씨 파트너, 멜로가 체질에서는 천우희님 전남친형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또 작품 소식 있을까요? 하셨는데 내년이잖아요. 이제 네, 올해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쵸. 지금 아마 그 저희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가 네. 상영 중이라서 네.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네, 내년에 다시 찾아뵈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얘기를 못했네. 대도시의 사랑법에 지금 여러분 김고은 씨 남자친구로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어땠어요? 그 캐릭터 연기하면서 또 김고은 씨랑 연기하면서 어땠습니까? 일단 누나 워낙 그 스펙트럼이 넓고 배울 게 많아가지고 네. 저도 되게 좋은 작업이었고 네. 근데 그게 좀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그 감독님이 나온산을 보고 네. 이제 캐스팅을 예. 그래서 되게 네. 그 역할이랑 좀 비슷한 결이 있거든요. 네, 나온산에서 네. 제 나왔던 이미지랑 네. 그래서
캐스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여러분 대도시의 사랑법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허영지 씨하고 연기한 거 어떠셨어요? 아, 허영지 씨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연기로 예, 이런 애교와 네, 아 너무 근데 너무 잘하셔서 저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예, 놀랐습니다. 네. 이제 차에 가면서 자야 돼요. 에너지를 썼어요. 에너지를 다 쓴 예. 거예요. 예. 아 근데 저 진짜 7년 만에 뵀는데 너무 반갑고 네. 그러니까요. 약간 내적 친밀감 맞아 맞아.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네, 7년 뒤에 러브게임에 나올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 네, 여러분 7년 뒤에 또 아 그때 오셔야죠 또 예. 오늘 일단 사진 찍고 네. 또 7년 뒤에는 오늘 찍은 사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참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9313님이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이분은 보신 분이에요. 유진 배우님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얼굴에 막걸리 맞았다고 주전자채로 붓는 게 이거 근데 맞아요? 이게 이 장면이 맞아요? 유진 씨가? 네, 이거는 보셔야죠 여러분. 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이유진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언니 네. 방금 우리가 네네. 방금 이거 아. 켜지기 전에 아 이거 네. 아 그래요? 이게 스포라고 한 거. 아니 나는 네. 잘못 알았어. 네. 네 미안합니다. 왜냐면 김지혜님이 죄송해요. 김고은 배우님 좋아하는 건가요? 전 이게 스포라고 인지했어요. 근데 뭐 너무 큰 스포는 아니라서. 근데 언니 미안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아니, 네, 막걸리에 어떻게 왜 받았는지. 주전자채로 부었을까? 왜 맞았는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아, 그거를 확인하러 이제 극장에서 확인하시죠. 아 그러면 이거는 스포가 아니에요? 네네네. 영화에서 어떤 역할로 나와요? 김고은 배우님을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인 사이로 나오는데 저는 사실 특별 출연이라서 네네네. 영화에 되게 짧게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짧게 나오지만 나름의 반전이 있는 역할이라서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면 또 보신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네네네. 네. 아 여러분 제가 스포해서 너무 죄송해요. 영화사 아닙니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 진짜 방금 0.5초 전에 얘기했거든요. 언니랑. 너무 미안해요. 제가 인지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언니 근데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아니요,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뭐 얼굴을 뭐 막걸리에 맞았는지 어쨌는지 이유진 배우가 맞는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한번. 맞아. 하지. 지나가던 사람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네. 9313님 김지혜님께는 선물 가고요. 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김강서 오늘 허영지 씨 추천곡입니다. 네 맞아요. 또 흐렸잖아요. 지금 가을이 이제 맞아요. 오고 있는데 흐린 가을 하늘을 보면서 좀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유진 씨 혹시 마지막 인사 예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네. 저 7년 만에 또 나와서 너무 반갑고 행복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첫 이 라디오 경험이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또 7년 뒤에 또 나오고 7년 뒤에 꼭 나오는 걸로 네. 약속. 네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허영지 씨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에러.